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린 새로운 시대, 그 시대를 써내려간 스릴러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영화 뉴노멀의 배우 최민호 씨, 정범식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본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네. 3238님이 11월 첫날부터 민호 씨를 시네타운에서 만나다니 이번 달은 대박 예감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11월이 시작됐는데 네. 이렇게 또 시네타운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네. 7992님이 공포영화 마니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정범식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갑네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아, 오 이사님이 꺄 실시간 민호 오랜만이다 하셨어요. 진짜 라디오 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서. 오, 진짜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이 제가 그래도 이 목동 스튜디오 많이 왔는데 네. 이 부스에서는 또 라디오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핑크방. 네. 좀 약간 어색합니다. 아, 어색하죠. 네. 핑크핑크해서. 네. 네. 다영님이 정범식 감독님, 최민호 배우님 어서 오세요. 스튜디오가 환하네요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6920이며 아니 이번 주에 콘서트 무비 마이 샤이니 월드까지 또 개봉을 하는데 다음 주에 뉴노멀이 개봉을 한다니 영화관은 우리 민호의 세상인가요?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와, 두 편의 개봉을 앞두고 있네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 또 그 저희 이제 팀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또 나오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찍은 또 뉴노멀이 또 개봉 시기가 일주일 정도 차이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런 경험이 없는데 영화관에 포스터가 두 개가 걸리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둘 다 잘 되면 되죠. 아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데뷔 15주년을 기념해서 네. 와, 이게 영화가 또 개봉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4393님이 감독님 라디오 처음이신가요? 혹시 긴장하셨냐고. 아, 네. 라디오는 처음이고요. 오, 진짜요? 네네네. 와, 너무 영광이네요, 저희가. 9411님은요. 캔디가 영화 곤지암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 곤지암 만든 감독님 어떤 분인지 궁금했다고 드디어 만나네요 하셨어요. 아, 진짜 전 그 영화를 보고 귀신을 보고 심장마비에 걸리면 저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는데 기담 곤지암을 만드셨죠. 많은 분들이 이 두 편의 영화 인상 깊게 보셨는데 또 필모그래피를 찾아보면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각본도 쓰셨고 저는 미스고도 각본을 쓰셨는데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실제 성격은 어떠신지 또 궁금했는데 호러 영화 맞으시는지 아니면 코믹이나 다른 장르 영화 더 맞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 질문을 보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실제 성격이 호러랑 맞으면 막 생날 것을 먹고 끔찍한 사건만 찾아보고 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호러라는 영화는 다른 영화는 다르게 조금 뭐가 있냐면 네. 디자인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디자인을 해야 되고 청각적인 네. 사운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와 연기 위주로 가는 것에 이런 설계를 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좀 즐기는 거지 예, 꼭 호러라는 것만을 즐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라면은 장르는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와, 너무 재밌는 시선이네요. 네. 7316님은요. 나온산에서 민호 씨와 키 씨가 서로 폭풍 잔소리하는 거 보고 너무 웃었대요. 최근에도 잔소리한 적 있냐고. 이 영화를 보고는 뭐라고 했는지 또 궁금하다고. 우선 이 영화를 아마 안 봤을 거고요. 아직 못 봤군요. 개봉도 안 했고 이제 그리고 그 이제 영화 나온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 아마 못 봤을 것 같고 잔소리 최근에는 네. 그 저희가 팀 스케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잔소리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평화로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다. 네. 우리 키 씨도 참 연기 참 잘하잖아요. 아, 같이 작품 네, 했었어요. 네, 네, 네. 너무 잘하던데요. 너무 좋은 친구고. 네. 네. 아, 기대가 되네요. 또 영화를 네. 보고 뭐라고 할지. 네. 근데 뭐라고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서 영화도 감사합니다. 네. 8005님이 정범식 감독님이 호러 불감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포영화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들었대요. 공포 영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감독님이 만드셔서 더 무서운 건지 실제로 이렇게 누가 깜짝 놀라고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놀라는 장면을 보고 희열을 느끼신다고요? 네네네.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는 사실은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들이 다 영화에는 들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 만들어진 거는 상상의 여지가 없어서 좀 무섭지가 않고 얘기를 들을 때나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호러 영화라든가 이렇게 영상으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무서움을 안 느끼는 편이죠. 우와, 강심장이시구나. 이렇게 강심장이라기보다 확실히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기 뭐가 있을까, 저기가 어떻게 된 걸까를 모를 때 막 사람은 상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영화는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상상하는 쪽에서 공포를 좀 느낀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사회를 갔다는데 저를 보셨으면 굉장히 희열을 느끼셨을 거예요. 엄청 소리를 질러서 이러면서 지금까지 감독님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영화 한 편을 뽑는다면 또 궁금합니다. 뭐 안 무서워한다고는 하셨지만 네, 사실 뭐 귀신이 나온다거나 네. 잔인하거나 끔찍하거나 이런 영화에서는 떠오르는 게 없고 이 문득 아마데우스를 만드신 밀러스 포먼 감독님의 네. 1977년 작품 중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잭 니콜슨하고 네. 루이즈 플래처가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으로는 그 간호사 루이즈 플래처가 연기한 간호사가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빌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남자가 정신병원에 갇혀서 이제 벌어지는 소동과 맨 마지막에 이제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네. 요즘 좀 그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오금이 저리면서 공포를 느꼈을 때 그 감정들을 만약에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끼면서 보시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아, 너무 좋네요. 요즘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좋은 영화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호 씨는 네. 평소에 공포 영화 자주 보는지 아니면 또 공포 영화 추천해 줄 만한 건 뭐가 있을지. 저도 뭐 잘 보는 편이고요. 오. 그리고 사실 저도 막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놀라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와. 그래서 왜냐면 이게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니까 이게 그 뭔가 이 막 소리를 질거나 그러니까 좀 놀라는 편 있는데 막, 네. 막 완전 깜짝 놀라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잘 즐겨보는 편이고요. 오히려 막 그 귀신이 나온다거나 뭔가 이 놀래켜서 이제 공포감을 느끼는 것보다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약간 좀 뭔가 쪼여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약간 더 약간 기분을 좀 나쁘게 만드는 그런 공포 영화가 더 약간 저한테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최근 작품은 아닌데 그 조던필 감독님의 겟아웃 작품이 사실 귀신이 나오거나 뭔가 이게 무서운 장면이 나온 게 아닌데 이 뭔가 이 보는 사람들에게 점점 구석으로 몰아가는 그게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인상 깊었습니다. 비슷하시네요. 네. 5936님은요. 민호 씨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들었대요. 네. 최근에 빠진 새로운 또 취미가 있냐고. 최근에는 뭔가 취미를 좀 만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똑같이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리고 좀 원래는 이제 뛰는 거를 이제 그냥 이제 러닝머신을 뛰었다면 요즘은 그래도 좀 밖에서 많이 날씨가 좋아서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네. 우리 감독님은 또 어떤 취미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취미가 영화입니다. 아,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취미가 영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2293님은요. 정범식 감독님이 신예 배우를 발굴하는 눈이 탁월하신 것 같다고. 아, 진짜요. 곤지암에 나왔던 위아준 씨, 박지현 씨, 박성훈 씨 모두 스타가 됐잖아요. 이렇게 함께했던 신예 배우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면 어떠실지 저도 궁금했었어요. 사실 하준이나 지현이나 성훈이 다 처음부터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만든 거고 다 잘 될 줄 알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영화 주연으로는 이제 처음 도전을 한 지훈이라든가 네. 피오라든가 이제 동원이 그리고 하다인 배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냥 잘했어요. 그냥 같이 함께 했을 뿐이고 뭐 여기 있는 민호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배우들이 뭐 잘 될 걸 기대한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잘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은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디렉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민호 씨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다 너무 잘하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감독님 일단 너무 디테일하셨고 놓치는 거 하나 없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메라 안에 이제 담기는 거 외에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제가 몰입할 수 있도록 그 주변 카메라에 안 보이는 곳까지 세세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딱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이 대본에 써 있는 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현실감 있는 로케이션이 펼쳐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몰입하면서 촬영을 이어나갔던 그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서 다들 연기가 그렇게 좋았군요.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노래 듣고 2부에서 뉴노멀 이야기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을 해볼 겁니다. 최민호 배우의 신청곡이에요. 존박의 굿데이.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 좀 어떤 곡을 그 추천해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뉴노멀에서 좀 간략하게 지금 그 알려드리면 굉장히 이 로맨틱한 부분이 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좀 기분 설레고 로맨틱하지만 섬뜩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저도 그때 그 이 걷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런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노래여서 이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음악감독 장기하가 사랑하는 배우 임수양이 사랑하고 배우 한혜진이 사랑하는 배우 이학주가 사랑하고 배우 경수진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성민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정범식이 사랑하고 배우 최민호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좋네요. 1067님은 친구가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뉴노멀 봤다고 이틀을 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와. 전 보러 갈 거라 스포하지 말라고 귀를 막았대요. 개봉하면 바로 보러 갈 거라고. 그렇죠.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되죠. 저희 영화는 스포를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영화 뉴노멀 11월 8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호 씨가 영화 뉴노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뉴노멀 영화는요. 일상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일상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스릴러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고요. 각각의 캐릭터의 이제 스토리가 좀 얽히고 설켜서 뭔가 섬뜩함을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좀 감독님의 또 위트도 느끼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겁고 너무 이렇게 공포스러운 영화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시사회 갔는데 웃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네. 계속 힘든 영화는 아니니까. 네. 네. 민호 씨가 마주하는 이야기 어떤 줄거리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진짜요?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오는 부분만 그 이 약간 무슨 핑크색으로 약간 조금 이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이 러블리했어요. 뭔가 이 그거 처리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감독님. 왜냐면 본인이 너무 예뻐요. 뭐 남자분인데 예쁘다고 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눈이 너무 예쁘고 너무 진짜 로맨스의 남주인공이 나오고 있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릴러 장르지만 네. 좀 약간 로맨틱하고 좀 약간 좀 사랑스러운 그런 장면을 좀 연출하려고 좀 저도 노력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평범하고 좀 호기심 많은
호기심이 없었는데 호기심이 많아진 그런 훈이라는 캐릭터를 연기를 했고요. 저는 사실 촬영하면서 이 캐릭터를 뭔가 가장 그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냥 최대한 평범하게 보여야겠다라는 좀 그런 그 시작점을 가지고 좀 그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러블리해서 네. 네, 정말 러블리함을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감독님 영화 제목이 뉴노멀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면서 무서웠거든요. 네, 네. 되게 와닿기도 하고. 이야기를 구성하실 때 뉴스나 뭐 사회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좀 저희 일상이 변화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밥 먹지 않고 그런 네.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혼밥하는 게 너무 일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요 근래 또 벌어진 뭐 끔찍한 그런 무차별 폭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산책을 하러 나가셨다가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면 흠칫 놀라서 무서워요. 뒤를 돌아본다 이러는데 네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비정상적인 상황들인데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노멀이 돼버린 그래서 뉴노멀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네. 참 어디서 들은 것 같고 본 것 같은 실화 같은 이야기가 많아서 더 섬뜩하고 무서웠는데 감독님께서는 훈이라는 이 캐릭터를 민호 씨한테 또 제안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우리 민호 군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서스펜스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맨틱한 무드도 같이 표현이 되는데 네. 이 두 가지를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배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혼자 끌고 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대사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서로서 표정으로서 이것들이 다 관객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더 어려운 연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눈빛이라든가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것들이 로맨틱한 정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국에 가서는 서스펜스와 맞닥뜨렸을 때 그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연기까지 너무 다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민호 군한테 제안하게 된 거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눈이 이렇게 크셔서 네. 되게 러블리하기도 한데 그 공포감을 느낄 때 좀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딱이셨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미리 네. 본 관객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네. 스포 없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8206님은 작년에 부천국제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봤던 영화래요. 혼자 본 게 아까워서 개봉하길 기다렸다고. 민호 씨, 영화에서처럼 네. 우연히 자판기에서 편지를 발견한다면 편지 내용대로 할 건가요? 따라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할 건가요? 저도 이게 영화의 이제 훈이처럼 네. 따라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안 돼요. 이게 처음에 저는 대본만 봤을 때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현장에 가고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점점 저도 모르게 빠져들더라고요. 궁금은 할 것 같아요. 네, 그 궁금증이 네. 공포감보다 더 큰 자극인 것 같아요. 잠을 못 잘 것 같네요. 집에 가서 네, 그냥은. 그래서 무조건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참 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네. 6694님이 영화 먼저 본 1인이래요. 민호 씨가 자판기에서 소나무 음료를 고르더라고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저도 보고서 이거 뭐지 했는데 감독님 이스터에그가 담겨있냐고. 네. 사실은 이제 민호 군을 생각하고 이제 훈을 생각했는데 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매칭이 되는데 하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인연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캐릭터는 인연이 당연히 찾아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음료수 자판기에서 마실 때는 뭐 탄산 음료도 있고 네. 이온 음료도 있고 네. 이런데 이 캐릭터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요즘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올곧은 캐릭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나무 음료를 마실 것 같다. 남들과는 다르게. 취향이 소나무고. 네네네. 취향이 소나무일 것 같다. 그러고 시나리오 보기 한 대사 보기를 딱 지문을 바꾼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완벽한 훈이 완성됐다. 이제 저 스스로는 그렇게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부분이네요. 오늘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런 뜻이.
영화 뉴노멀의 출연진들 아 굉장히 화려합니다. 배우 최지호 씨 나오고요. 아 너무 반전이 너무 네. 엄청나죠. 네, 다른 이미 좋으셨고요. 좋고 선배님 이유미 씨, 피오 표지훈 씨,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도 나와요. 특히 뭐 최지호 씨의 7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이라고 최지호 씨도 이 시나리오가 왜 나한테 왔을까 하면서 무척 궁금해했다고. 감독님이 이렇게 다양한 캐스팅을 할 때 기준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저희 영화 뉴노멀의 이 캐스팅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의미냐면 한국에는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 역할을 되게 성공적으로 역할을 끝내고 나면 계속 비슷한 역할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저 배우분이 나오면 이런 이런 이야기를 또 할 것이다. 이런 이런 캐릭터겠지. 근데 시장에서는 이상하게도 그게 이제 사업적으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뉴노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율권을 좀 부여를 받아서 제일 그러지 않을 배우는 도대체 누구일까를 이제 연구해 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외적인 조건이나 이미지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맞아떨어졌지만 지우 씨가 이현정 역할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고 네, 진짜.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 주셔서 관객분들이 먼저 보신 관객분들이 많이 충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피오 씨도 진짜 새로웠고요. 뭐 민호 씨도 그렇지만 진짜 캐스팅부터 이렇게 뉴노멀을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래 듣고 와서 두 분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정범식 감독님의 추천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이게 저희 영화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드레스 투 킬이라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님의 영화 속에서 곡인데 사실은 네. 저희가 이 곡을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을 풀어서 써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개봉 직전에 이제 그 작곡가 분이랑 연락이 돼서 안타깝게 이 곡을 쓰지 못했는데 네. 근데 윤상음악 감독님이 뭐 이 곡에 뒤지지 않을 만큼 더 아름다운 곡을 써주셔서 저는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콘티를 짜고 뭐 시나리오를 쓰고 구상할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음악인데 정말 아름다운 곡이고요. 그리고 로맨틱한 무드가 아주 절정에 달하는 그런 곡이어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7472님이 집에 저뿐인데 현관등이 잠시 켜졌어요. 갑자기 무섭네요 하셨어요. 보현님이 뉴노멀 시사회로 봤다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무서웠다고. 저는 중반부터 너무 긴장하면서 봐서 등에 땀 한 바가지를 흘렸다고. 8954님은 민호님 감독님 뉴노멀 홍보할 때 손으로 N 모양 만들어서 사진 찍으시던데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너무 와 네. 너무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면 볼 수 있고요. 네. 표지훈 씨랑 민호 씨가 평소 절친이라고 해요. 부딪히는 신이 없어서 촬영장에서는 마주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냐고. 와, 절친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로. 그러니까 이 사실 방송에서는 이제 같이 이제 촬영한 적은 있지만 절친이 아닌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번 이제 영화 좀 홍보하면서 좀 가까워지긴 했는데 그렇구나. 네, 평소 절친은 아니었고 이제 새롭게 이제 친해진 이제 동생인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피오 씨는 또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8kg를 증량을 했다고. 네. 와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나오진 않으셨으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어머님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정동원 군의 연기 첫 데뷔작인데요. 정동원 군이 첫 추격 시내에서 한 번에 OK를 받았다고 감독님께서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동원이가 원래 캐스팅 되고 나서 본인이 연기를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랑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첫날 첫 촬영을 할 때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앉아서 유튜브 방송을 보는 거였는데 네. 자기가 웃음을 조금 많이 웃을 수도 있고 적게 웃을 수도 있고 준비를 해왔는데 만약에 감독님 제가 네, 틀리면 어떡하죠? 그러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고 귀엽다. 그래서 제가 틀리면 다시 하면 되지 그랬어요.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 번도 무대에서 틀리거나 그럴 때 다시 하는 게 없으니까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얼굴이 확 펴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맛본 것처럼 아이고. 너무 귀여웠는데 그렇게 이제 자신감이 계속 막 이제 올라가다가 마지막 촬영 때는 좀 어려운 촬영이었어요. 쫓고 쫓기는 추격신인데 갑자기 베이브 루스 홈런 예고하는 것처럼 제가
첫 테이크 오케이를 받아내겠습니다. 그러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 폐기까지. 네, 그래서 야, 근데 감독님 영화에는 첫 테이크 오케이가 많이 안 나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안 나왔죠. 네, 그런데 갑자기 동원이가 연기를 하고 근데 이게 무빙이니까 무빙의 포커스에 다 어려운 거였는데 네. 스태프들도 집중을 해줘서 그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이제 오케이 사인을 내니까 동원이만 좋아한 게 아니라 이제 첫 테이크 오케이 나왔다고 네. 스태프들이 더 환호를. 야, 똑똑한 친구네요. 아. 와, 진짜 정동원 군도 네. 진짜 학생처럼 나온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학생 같았어요. 맞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네. 아, 우리 표지연 씨와 정동원 씨도 네, 시네타운에 나와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수아님은 무서운 영화 찍고 나면 집에 가는 길도 무섭다는데 민호 씨는 괜찮았냐고. 오, 저는 괜찮았고요. 그 뭔가 그렇게 그 저는 이제 현장에 벗어나면 그 생각을 약간 딱 멈추는 것 같아요. 그 현장 생각을 다시 가면 그때 좀 이게 마치 이어붙이기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공구삼사님은요 영화 뉴노멀 다양한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계 각국 관객들의 반응이 다 다르셨을 것 같다고 인상적인 반응이 있으셨냐고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17개 이상의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네요. 와 네. 부천국제영화제에서도 1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어떠셨어요? 네. 그때 이제 오랜만에 좀 영화제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서스펜스 장르다 보니까 네. 많이 놀라해 주셔서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았던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직접 해외 영화제 나갔었는데 BFI 런던 영화제라는 것은 정말 유명한 영화제예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헤어질 결심이랑 저희 영화가 두 편이 나갔었는데 네. 영국 관객들은 배우들의 칭찬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쪽 분들은 되게 약간 좀 자유분방해서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뭐 서스펜스라든가 코미디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정말 즐기면서 봐주셨고요. 막 웃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고 바르샤바 영화제는 원래는 이런 서스펜스 장르 영화는 초대하지 않고 작품성 위주의 영화만 맞아요. 초대하는 영화인데 저희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바르샤바 관객분들은 되게 진지하게 저희 영화를 사회적인 영화로 또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저희가 GV도 되게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한국의 위상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네. 정말 멋진 나라라고 다들 생각을 하신대요. 폴란드 분들이. 그런데 맞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어난 일들이 이 사건으로 있다 그랬더니 안 믿어지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아, 각국 반응들이 또 다 달라서 네네. 재밌었네요. 자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두 분과 벌써 끝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산의 시네타운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영화 뉴노멀 11월 8일에 개봉을 합니다. 뉴노멀 기다리고 있을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뉴노멀 11월 8일에 개봉하니까요. 정말 섬뜩하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많이 극장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무겁지 않고 발칙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영화라 그리고 또 배우분들의 또 환상적인 연기들을 보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 극장 안에서 보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이 맛보러 와주세요. 네. 지금까지 뉴노멀의 배우 최민호 씨, 정범식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영화 뉴노멀에서 음악 감독을 맡으셨죠. 윤상 씨의 Back to the Real Life 들으시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